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경인청 체조 합격생 인터뷰하러 나왔습니다. 오, 박도용님인데요. 대단하십니다. 과거에 은행, 어떤 은행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행에 20년간 재직하시고 그리고 퇴직한 다음 계리직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도용님. 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는 50대 초반이고요. 지금 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전업직으로 몇 년간 있다가 네 번째 시험에 합격한 박도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번째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온리 유상통만 계속 들으셨나요? 네, 처음에 한 번만 안 하고 그 다음은 계속 유상통만. 아, 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유상통을 시작 안 하셨고? 예, 그래서 실패를 했던 것 같고.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번 만에 붙은데 합격? 하고 그 소감 어땠어요? 아, 처음엔 진짜 꿈 같았어요. 네. 네. 전 진짜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기분이 좋은데 끝나니까 왜 이렇게 허무한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가족들 그 압박은 없었나요? 가족들 압박이 이제 돈 들어간다고. 돈 들어간다고? 네, 자꾸 등록하니까. 아, 등록하니까. 뭐라고 하셔가지고 눈치 엄청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계리직 준비하는 거 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직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제가 마지막에 그 저축은행을 한 몇 년 또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영업정지 완료하고 직원들이 그 다음 직업을 알아보는 중에 그 계리직 준비하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때,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넘겼다가 집에 있다 보니 이제 다시 직장생활 해야 되겠다. 네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계리직을 그러면 알게 됐는데, 그럼 계리직의 장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은행을 다니면 실적 압박과 금연은 많을지언정 그 실적 압박을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계리직은 그렇게까지 사람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 급여는 비록 적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압박만 없으면 저는 진짜 굴러다니려고 굴러다닐 수 있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근데 보기에는 경험이 있어서 실적이 있어도 남들보다는 좀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조금 낫겠죠. 조금 낫긴 해도 근데 그때 저희가 집에 12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계리직을 이제 선택했다. 솔직히 유상통을 바로 알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어떤 저보다 좀 몇 살 어리신 주부님이 이걸 공부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상통 얘기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번 시험은 끝났구나. 쪽이다. 다음엔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유상통. 아니 근데 왜 쪽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거 말하는 게 이제 서로 시험 정보 문제를 거의 한 달 앞두고 알게 됐거든요. 네네. 모의고사 보고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 근데 커밀 같은 경우에는 겪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잖아요. 네, 거의 외래요. 외래는 아니고 우주에서 나왔어요. 아, 근데 그분은 되게 노력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게 알아서 근데 한번 진짜 강의 들어보시면 노크셀 선생님도 그 열정이 비슷하세요. 유상통의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겪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합격하신 분들은 되게 맞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유상통에서 특히 도움됐던 강의나 뭐 서비스? 제가 한국사랑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자만하다 공부를 놓친 거예요. 근데 도깨비 선생님 모의고사, 경영 모의고사를 두 가지 풀어주셨잖아요. 네네.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안 됐어요. 그걸로 정리를 다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아... 거기다 써서 그걸 교재했었거든요. 그거 좋았고, 그 다음에 모의면 좋았고, 뭐 열고 할 수 없게 다 좋았죠. 네네. 저는 이번에 커밀은 장생이다 보니 오랜 기간 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도움이고, 한국사 여기는 도끼쌤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면접은 여기 안 했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면접? 예. 네. 그럼 조원들도 다? 네, 다 됐어요. 그러니까 유상통 보면 조언들이 다 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언들의 그 첫날과 마지막 날의 그 수준차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이고. 나 진짜 유상통 정말 존경스러워서 천년만년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과목별 학습법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컴퓨터 일반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는 처음에 기본 들으면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어느 나라에서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커밀 기본 한번 다 듣고 그 다음에 심화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는 제가 노트를 만들었어요. 네네. 아예 전체를. 그래갖고 심화를 들으면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기출 풀면서 심화를 또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노트 정리한 거에다가 필요한 것을 또 체크하고 그렇게 한 바퀴 도니까 그때까지 하니까 그래야 머릿속에서
안착이 되다. 아, 예. 컴퓨터 일반 같은 것도 바뀌는 거 뭐 크게 많이 없고,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유소 선생님이 마지막에 1300대 1800대 해주시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이 되신 분들은 그것만 해도 시험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 가장 핫 이슈 우편 금융. 제가 은행 출신이라 진짜 이거 되게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한참게 웃겨갖고 금융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만 그랬습니다. 얼마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편 금융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지난번 공부한 게 이번까지 넘어오면서 그리고 한 10회독 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보험 노트 정리한 게 있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한국사가 이거랑 이거 제가 한국사 한국사도 정리를 하셨구나. 전체 과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셨네요. 근데 우편금융은 보험만 했어요. 아, 보험만?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언제 했냐면 밤에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면 하루에 10개 정도 가능해요. 공부하면서 하면은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이거 다 해요. 집안일 그럼 남편이 많이 도와주시죠? 거의 안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메시피가 엄청 나왔어요. 시험 끝나고 하는 값이. 근데 집안일 하면서 어떻게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합니다. 협조가 필요하세요. 협조가 필요해요. 그렇게 협조 안 해주면 그냥 긁으세요. 살짝 붙어서 다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하면 되죠. 요거는 커밀. 커밀. 아, 드디어 커밀. 커밀 두고. 아, 커밀 진짜 열심히 하셨다. 공부고 나기 전에 커밀을 웬만큼 해놔서 다 해놨어요. 다. 해놔야지 이제 공부 난 다음 우금으로 가가지고 점수를 올리지. 네네. 이 커밀이 하나도 안 잡힌 상태로 하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 커밀 성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55점 정도거든요. 말씀드려주셨는데 아, 그 편집해야 되나? 아, 아우 아우 우금 성적은 괜찮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해서가지고 이 전략을 잘 짜셔야 돼. 공고 나기 전에는 괜찮은데 공고 난 다음 하긴 조금 안 돼요. 안 되죠. 부족해. 이거 다 예전했던 거. 그렇죠. 예전했던 예. 거죠. 보험 상품만 빼고 다 예전했던. 그럼 우금 같은 경우 정리도 그러면 어떻게 공고 나고 정리 괜찮을까요? 아니면 우금은 저기 우편은 모르겠는데 금융 쪽은 책이 많이 안 바뀌어요. 네네. 그거는 미리 보시는 게 나.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경영자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거 되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죠. 예예. 예. 그러면 나만의 학교 필살기. 계획표로 정말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로 다 짰는데 그거를 수시로 바꿔요. 아,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는 아줌마라 길게 못 가요. 아, 작심삼일도 길어요. 어쨌든 이틀만 해도 깨지거든요. 네네. 그거를 계속 그 계획을 다시 세우고 하다 보면 남는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10년까지. 그 본인이 급해서 하게 돼요. 나 이 날짜까지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정신을 번쩍 들면서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됐었어요. 어, 그러면 계획을 매주 매달, 매주, 그다음 매일. 매일 그래야 본인이. 그거는 본인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계획을 짜야지 자기가 얼마큼 나갔는지. 예. 그럼 얼마큼 남았는지. 그렇죠. 남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수정하고. 예. 네. 그러면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사전조사서. 그러니까는 네. 처음에 제가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네네. 예전에는 뭐 PT도 많이 하고 브리핑도 많이 하고 많이 했었어요, 진짜. 네. 나름 잘 나갔는데 네. 몇 년간 집에 있다 보니 네네. 말이 굳어지고 단어도 선택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입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 싶어 사전조사서 주신 네네.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5개씩 썼어요. 그 쓴 거를 또 썼어요. 아. 그리고 팔았을 때 그럼 보통 얼마나 시간이? 한 자료조사 한 시간도 잡아 한두 시간 잡고 그치, 쓰는 때도 한 시간 잡고 시간 체크하니까 한 세네 시간 잡았던 것 같고 하루에 그걸 5개 썼으면 하루 종일 했어요. 정말 마지막에는 한 일주일 남두고서는 그 따로 뭐 면접하고는 또 다 안 다녔어요. 아, 안 다녔었어요. 네. 면접하고 따로. 아, 집에서 그걸 했어요. 뭐야. 카메라 틀고 이렇게 제 핸드폰 틀고 하루에 한 50번 정도 어.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다는 안 하고 들어가서 인사하는 것까지만이라도 어. 한 50번씩 했던 것 같아요. 딸이 안 도와줬어요? 딸이 옆에서 잔소리했죠. 잔소리? 카메라 뒤에 서갖고 어. 아, 그거 중요하지. 엄마 허리 펴고 이렇게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실제 면접을 갔습니다. 네. 아,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 실제 면접은 어땠어요? 처음에 정말 들어가서 제가 PB를 했기 때문에 네네. 증여세, 상속세 그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네네. 상속이라는 말 생각이 안 나요. 면접관이 두 분 계시는데 누나가 나 왜 이러지란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분이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맨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근데 그분들도 얼마 지겹겠어요. 지겨운데 저 같은 데가 들어갔으니 아 초반에 망쳤다. 그러면 이분들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정말 신나게 떠들던 거예요. 아... 저 신나게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친구, 다른 사람들은 면접 끝나고 나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는 웃으면서 나왔대요. 네. 전 수다 떨면서 나왔기 때문에 웃은 거거든요. 잘해서 나 웃은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진전성 있게 꾸미지 않고 솔직한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맨날 유수쌤도 그거를 강조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편하게 대화하듯이 면접관하고 25분 동안 편안하게 대화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 편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닌 건 모른다 모른다. 그거 미처 준비 못했다. 그 말이 한 10개 중에 4개번은 나왔어요. 질문이 그러면 그래도 된 거 보면은 그 자세와 진정성과 솔직함?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실무적인 일은 가서 배우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슬럼프 극복 한번 보죠. 필기를 3번 떨어지신 거죠? 네. 이거 이겨내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불합격한 다음 이거 어떻게 이걸 극복하셨어요? 근데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 이번에 이게 부족했나? 뭐 그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저는 마지막이었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집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근데 끝날 때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을 잘 했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한 게 보통 불합격하면 다 강사 탓해요. 그 다음 남편 탓하고 이 탓을 자기 탓은 맨 마지막에 오는데 처음에 자기가 뭘 이제 뭐가 부족한지 이 부족한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를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상통 보면 늦은 나이에 이제 준비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늦은 나이에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본인이 정말 이거를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정말 가능합니다. 이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저도 느꼈고 본인이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이게 본인이 나이 먹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유상통 믿으시고 유상통 커리큘럼대로 강사 분들 그 열정을 잘 따라가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Heritage, 합격은 유산통! 감사합니다.